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사생팬 때문에 비행기 이륙이 1시간 지연됐다? 맞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올라탄 극성 팬 3명이 워너원 얼굴만 쏙 보고 이륙 직전에 내리겠다고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안전 규정에 따라 워너원을 포함한 다른 승객들 전부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안 점검을 다시 받아야 했죠. 이렇게 예약 고객이 취소나 변경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용 거부하는 것,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라고 합니다. 노쇼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바로 식당인데요. 무려 예약 5건 중 한 건이 노쇼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단체 손님 예약을 잡아놓고는 연락두절 되기도 하고요. 유명 셰프들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도 예외는 아니에요. 송년회가 많은 연말이면 그 피해가 더 큰데요. 먹는 사람이 없으니 미리 만들어놓은 음식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미용실, 고속버스,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강검진이나 암검진, 수술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병원에서도 노쇼가 빈번합니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까지 앗아가는 거죠. 노쇼 때문에 발생하는 매출 손실? 한 해에만 4조 5천억 원. 노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10만 8천 명이나 되고요. 이렇게 피해가 바뀌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막자고 올해 초 위약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식당 같은 요식업계의 경우 예약 1시간 전에도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식당 예약할 때 예약금 거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괜히 예약금 내세요 했다가는 손님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식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고요. 일본에서는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가 무단 취소하면 전액을, 좌석만 예약했을 땐 평균 식사비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우리도 노쇼하면 페널티 세게 주자 하면 될 듯하지만 쉽지 않죠. 결국 중요한 건 예약은 약속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겠죠. 지키지 못한 약속은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요. 서비스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 다시